어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난 노재승 씨였습니다. 여당에선 그런데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직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유권자의 위치로 돌아가 제가 근거리에서 확인한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알리며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자기 사업에만 열심히 하던 젊은 청년을 우리 욕심으로 모셨다가 논란 끝에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를 끝나게 돼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여기까지였잖아요, 어제 상황. 근데 오늘 여당의 선대위 대변인이 이 실패 뒤에 김성태, 함익병,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들에게 실패 뒤에 윤핵관이 있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뭐 저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죠. 결국 그 인사가 검증 없이 그대로 등용이 되면서 공개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부분은 그 인사를 추천한 그 인물이 상당한 어떤 실력 있는 힘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이제 윤핵관이라고 해서 윤석열 그 후보 캠프의 핵심적인 관계자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부 이제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저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영입 인사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이른바 인치의 위험성, 검증 없이 특별한 힘 있는 실세에 의해서 추천되면 그냥 나가버리는, 쭉 가버리는 이런 부분,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어떤 인사에서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여야 공통적으로 우리 편일수록 사실은 철저한 어떤 검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김성태, 함익병, 뭐 이게 노재승 씨까지 계속해서 저런 인사 좀 참사가 벌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만나봤습니다.